직장인 학기 식사가 만 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. 뭐 국밥, 비빔밥, 돈가스, 샐러드, 햄버거, 스타벅스 커피까지 더하면요. 점심 한 끼가 2만 원을 넘기가 십상이죠. 외식 물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식품업계 1위 CJ제일제당의 비상이 걸렸습니다. 이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이 내수 부진이 계속되자 지난 6월만 해도요, 이 40만 원이 넘던 주가가 지금 27만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. 내년까지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믿을 건 수출뿐이거든요. 이 CJ제일제당은 식품회사는 내수기업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. 비비고 브랜드 유명한데 뭐 이를 앞세워서 수출기업으로 도약을 모색 중이기도 하죠. 만두뿐만 아니라 떡볶이 등 이 스트리트푸드까지 수출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내수부진에 비상이 걸린 CJ제일제당, 수출로 다시 날아오르길 기대해봅니다. 이제 비였습니다.